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네. 오늘 하실 이야기가 제목이 마가 낀 날? 네, 그렇습니다. 오, 난 이런 제목 너무 좋거든요. 뭔가 상상하게끔 만드는 거. 아, 우리가 저는 좀 상상하기 싫은 내용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 그 오늘 일이 안 풀리냐, 마가 꼈나, 이러잖아요. 어, 그렇죠. 어, 뭔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들어봐야 알겠죠, 일단은.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레츠고. 기대십니다. 스라스라 아슬합니다. 오늘 얘기는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마가 낀 날인데 이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날따라 뭔가 안 풀리고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 유독 좀 잘 봐요. 잘 들리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꼭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바이오리듬 보듯이 막 그런 게 있나 막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유독 운이 안 좋고 일이 안 풀리는 날 뭐가 보였어요 항상. 오.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지금 이럴 때 흉가를 가면은 뭔가 좀 색다른 걸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갔고. 이게 막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오늘 내가 마가 꼈네. 내 마 수치가 막 90이네. 이런 날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 같으면 제가 흉가를 일정 잡고 갈 때는 어땠냐면, 오전에는 거의 잠만 자요. 그리고 점심 한 2시 때쯤 일어나서 적당히 준비하고 이제 밤새서 흉가 체험을 하는데 그날은 어땠냐면요. 원래 흉가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데 뭐 딱히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데 뭔가 일이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딱 느꼈던 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컴퓨터를 딱 켰는데 업데이트를 하래요. 그거를 2시간 동안 한 날이 있었어요. 예. 계속 막 껐다 켜라 그래서 껐다 켰더니 막 업데이트가 잘 안 됐다. 다시 해라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오전 오후가 흘러가면서 아 오늘이다. 예. 지금은 나는 흉가를 가면은 뭔가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고 바로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곳 중에 좀 흉가가 포진되어 있는 장소가 경기도권에서는 용인 아니면 화성 가면 되거든요. 오, 예. 거기 많아요.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실 예.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은 찾기 편한데 그 두 곳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짐을 챙겨서 차키를 찾는데 확실히 마가 끼긴 했어요. 그날따라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차키를. 네. 책상 넓지도 않은데 어디를 봐도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20분을 찾았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가까운 곳 가는 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자 그냥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오토바이 키는 또 금방 보였었거든요. 차키 찾다가 찾아갔고 바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시켰죠. 핸드폰으로 내비를 찍은 상태에서 도착을 했어요. 흉가에 첫 번째 흉가에 도착을 했어요. 딱히 가면서 무슨 일도 없었는데 첫 번째 제가 가려고 했던 흉가가 산 속에 있는 폐가거든요. 네. 약간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장 같은 느낌의 폐가예요. 그렇게 막 깊은 산까지는 아니지만 딱 느낌은 산장 같은 폐가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제가 내비를 찍은 지역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를 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산이잖아요.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쭉 돌았어요. 올라가는 길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한 5분 정도 갔나?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네. 내려서 프레쉬를 딱 킨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밤에 산 타는 거는 일단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흉가를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돌린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냐면 막 흉가에서 이렇게 탐방해야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흉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 여기서 내려서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이거를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날 첫 흉가부터 그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맞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내가 스스로가 확신을 못하는 상태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쭉 올라가다가 느낌상 그리고 지도로 보이는 제 GPS 위치상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안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 안 보일까?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계속 훑어보는데도 딱히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도 않았고 건물이 있을 법한 장소도 안 보였어요. 아, 이거 길 잘못 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제가 받은 주소와 지도와 GPS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목적지를 확인을 하는데 앞만 확인을 해도 거기가 맞아요.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위치가 제가 처음 가기로 했던 그 흉가 위치인 거예요. 예. 근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처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길 있잖아요. 거꾸로 그쪽으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는데 철망이 쳐져 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허문 거예요. 아 확실히 내가 오늘 운이 안 좋구나.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허물지 않았던 흉가가 하필 그 날짜도 보니까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허물었더라고요. 네. 그 공사 이렇게 알람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아 진짜 오늘은 날이 아니다. 진짜 운이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토바이 타고 갔잖아요. 쫄딱 젖었어요 그냥. 다 젖고 두 번째 흉가 장소에 도착할 때쯤 그치더라고요. 소나기여서 그런지. 예. 기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첫 번째 흉가 그냥 엎어졌지. 두 번째 흉가 가려고 하는데 비 오지. 아 그만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전부터 계획했잖아요. 아 이런 날 자주 보는 날 흉가를 와야 된다라고. 두 번째 흉가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상가 건물이거든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천천히 들어가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옥상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옥상 문 열고 들어갔고 옥상을 쫙 보는데 그날 확실히 제가 그런 날 잘 본다라고 느꼈던 게 옥상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고개를 돌리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은 제 주변시 쪽에서부터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변시로 누가 서 있는 게 쭈루루루루 보이는 거예요. 고개를 쭉 돌리는데 다시 이제 저게 뭐지 하면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고 아 일단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서 5층, 4층, 3층, 2층, 1층 순으로 쭉 내려가면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날. 네.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상한 걸 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했다시피 흉가 되게 조용해서 어지간한 소리 다 들리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이 발자국 소리가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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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완전히 엇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 발걸음 속도를 거의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거의 툭 하면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리에 계속 집중을 했거든요. 네. 계속 집중을 하는데도 제 발자국 소리를 누군가가 따라하는 것처럼 제가 발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 진짜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발을 딱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아, 한번 바꿔보자. 내 발 속도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터벅터벅터벅 걷다가
내려놓는 척을 하면서 발을 안 내려놨어요. 예. 한쪽 발을 든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을 안 댔는데 터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제 발소리가 지워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방향이 딱 느껴지는데 네. 제 바로 뒤인 거예요. 고개를 확 돌렸죠, 진짜. 예? 진짜 최대한 돌릴 수 있는 속도로 돌렸던 것 같아요. 뒤를 확 돌렸는데 돌림과 동시에 제가 지나왔던 상가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땠냐면요. 네. 누가 제 뒤에 있다가 숨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문을 벌컥 하고 열었어요. 예. 그 상가 건물 유리창 창문이 막 미닫이처럼 여는 창문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그 밀어 갖고 여는 거. 그 조금만 열리는 거.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창문이었거든요. 그 창문들이 다 열려 있길래 창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거든요. 쭉 걸어가가지고 창문 앞에 섰고 창문에 밖으로 뭐가 보일까 싶어갖고 창문 밖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네. 느낌은 분명히 볼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 좀 아쉽다. 봐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옛날부터 그랬는지 이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건데 제가 창문을 보면은 거의 자연스럽게 닫거든요. 네. 왜 그런진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그런 습관이 좀 있어갖고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창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쿵 하고 닫고 잠그고 또 옆에 가가지고 닫고 잠그고 하고 나서 그 방을 나왔어요. 그 방을 나와갖고 그 층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아 딱히 별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그 귀신이 도망쳤다고 느꼈던 그 방을 다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방을 다시 들어갔는데 창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예. 얘기했다시피 전 습관적으로 창문 닫는 게 있어갖고 심지어 맞아. 잠그거든요. 예. 근데 창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왜냐 이게 그런 창문 닫고 열 정도면 엄청 강한 귀신이면 이미 눈앞에 보여갖고 어흥 막 이렇게 이랬을 텐데 네. 뒤에서 쫓아오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아 이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막 뛰어갖고 정말 빠르게 전층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소리에 계속 집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뛰는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이면 대부분 도망치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고요한 건물 안에 제 발자국 소리만 들렸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느낌이 진짜 이상하다. 오늘 네. 확실히 나른 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명확하게 본 건 없이 두 번째 흉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흉가를 가려고 하는데 네. 이때가 완전 한여름이었거든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반페이스 헬멧을 썼단 말이에요. 반페이스가 뭐냐면 목까지 덮는 게 아니고 그냥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얼굴 쪽. 그게 이제 반페이스인데 그거를 쓰고 가고 있는데 뭐가 얼굴을 팍 하고 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길 정중앙에 딱 세웠어요. 뭔가 싶어갖고 헬멧을 이렇게 벗어갖고 앞에를 봤는데 딱장벌레 시체가 있는 거예요. 뭐 여름이니까 그럴 순 있잖아요. 지레짐작 놀라갖고 그런 거지. 어우 진짜 뭐 벌레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헬멧을 쓰고 좌우를 훑어봤는데 오른쪽에 흉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흉가는. 예. 오 야 이거 운명이다 이건. 벌레가 맺어준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흉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흉가는 막 엄청 넓은 흉가도 아니고 네. 1층 옛날 어르신들이 살던 그런 좀 조그만한 가정집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좌우로 고개 한 번 돌리면 집안 내부가 다 보일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좌우 한 번 딱 훑어봤는데 가구도 남아있었고 물론 많이 사갔지만 네. 바닥도 나름대로 흉가치고는 깔끔했고 기준은 흉가 기준이에요. 그냥 일반 집이랑 비교하면 엄청 더럽지만 흉가치고는 깔끔했고 안에 한 번 더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 구조가 들어가면 오른쪽에 부엌이 있었고 왼쪽으로 방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왼쪽 방을 봤어요. 그냥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방을 딱 나와서 봤는데 대문 반대쪽 방향으로 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조그만 문.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나오더라고요. 그 화장실 구조도 되게 특이해서 확실히 기억나는 게 변기가 허리 위치쯤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열면 계단이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변기가 꼭대기에 올려져 있었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안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문을 닫자마자 바로 열었어요. 네. 물이 틀어질 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흉가니까. 저 뭐가 보일 거면 확실히 보이던가, 아니면 들릴 거면 진짜 확실히 들리던가.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간보는 느낌이자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일단 다시 문을 닫고 나서 아, 벌레가 나한테 운명을 주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토바이를 탔죠.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이제 세 번째 흉가 내비를 찍은 다음에 이어폰을 딱 꽂는데 귀에서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어폰을 빼고 주위를 훑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잘못 들었겠지. 뭐 소리는 원래 자주 들으니까 다시 이어폰을 꼈어요. 그럼 이어폰을 끼고 내비를 틀면은 내비가 뭐 그거 처음에 연결하면 그거 해주잖아요. 목적지까지 몇 킬로미터, 예상 소요 시간은 몇 분입니다. 이거 얘기해주잖아요. 예상 시간은 몇 분입니다 라고 딱 멘트가 거의 종료됨과 동시에 아 이러는 거예요. 제 귀에서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어요. 아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폰을 다시 뺐어요. 그리고 다시 그 흉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 싶어갖고 쫙 훑어보고 막 돌아다녔는데도 뭐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어디가까지는 그냥 그러니 했는데 그 아 이 소리가 들린 후부터는 그냥 뭔가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냥. 네. 일단 뭐 근데 보이진 않으니까 뭐 귀신 씌었으면은 무당들 찾아가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저도. 그냥 가자 하고 세 번째 흉가를 갔어요. 어이없게 도착했어요. 진짜 아무 일 없이 도착했어요. 도착을 하고 거기를 훑어봤는데 거기서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와갖고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까지 걸어서 한 3분 정도 됐었어요, 세 번째 흉가가. 그럼 3분이면 멀리서 제 오토바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위에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을 비비고 다시 봐봤어요. 저거 분명 사람 실루엣이다. 가능성은 두 가지죠. 길 가던 사람이 앉아있거나 새벽 시간에 그때가 2시쯤 됐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귀신을 보고 있거나. 천천히 걸어갔어요. 진짜 시선을 내가 눈도 안 깜빡이겠다. 저 존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눈도 안 깜빡이면서 그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터벅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네. 한 200m? 200m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까워져서 명확하게 저게 사람 실루엣이라고 인식되는 거리까지 오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왜 확신이 들었냐면요.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를 세워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가 그냥 자전거처럼 이렇게 내려갖고 세우는 게 있고 아예 꺾어서 완전히 세워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잠깐 흉가 갔다 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자전거 세우듯이 이렇게 내려놓는 그걸 해놔요. 근데 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오토바이에 떨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위에 사람이 앉아있으려면요 한쪽 발을 바닥에 대고 있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쓰러져요. 근데 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실루엣이. 아 저거 귀신이다, 저거 분명 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와가지고 걸음걸이가 좀 빨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막 걸어가면서 점점 걸어가면서 그 존재는 계속 가까워지고 한 100m 정도까지 왔을 때 아 이거 진짜 귀신이 맞구나라고 저한테 더욱더 확신을 줬던 게 한여름이었는데 긴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긴 후드티가 멀리서 봐도 좀 두꺼운 후드티 재질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좋아. 저거는 분명하다. 진짜 코앞에서 볼 수 있겠다. 내 의지로 귀신한테 다가가서 코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니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경우는 있었어도. 50m 정도까지 왔고 이제 진짜 바로 눈앞에서 그 존재가 보이는 상태인데 그 존재가 그 거리까지 가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보였거든요. 네. 제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이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잘만 하면 내 존재를 눈치 못 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걸어갔거든요. 한 15m?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애가 기지개를 하듯이 이렇게 쫙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손을 갖다 대서 깍지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깍지를 풀면서 머리카락을 쫙 여는데 거기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옷을 입은 방향이나 후드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통수 쪽에 모자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반 다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허리가 뒤로 꺾이지 않는 이상 다리는 앞쪽으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 뒤통수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머리카락이 여는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놀라갖고 시선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없더라고요. 와, 신박하다 이거는. 이건 진짜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토바이를 다가가서 차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죠. 시동은 잘 걸리는지. 왜냐면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시동도 잘 걸리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그날 목적으로 했던 흉가는 네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마지막 흉가가 남은 상태였는데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던 게 그 벌레가 맺어준 그 흉가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곳은 일단 갔는데 굳이 마지막 곳을 가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귀신을 한번 그렇게 보고 나니까 오늘 가면 왠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저 그때 미쳤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흉가로 출발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또다시 그 세 번째 흉가 앞에 앉아갖고 내비를 찍고 안내멘트를 듣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죠. 우웅 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네 번째 흉가 앞에 바로 딱 도착을 했어요. 네 번째 흉가도 산에 있는 흉가였거든요. 그때 시간이 얼추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도착하고 났을 때. 여름이니까 해도 빨리 뜨니까 빠르게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이제 밝아지잖아요. 바로 위치 잡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죠. 막 올라가가지고 흉가를 찾았어요. 거기도 이제 산장 같은 느낌의 흉가인데 2층짜리더라고요, 거기는. 1, 2층 빠르게 훑어보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막아낀 날은 오늘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시간이 3시 한 반에서 40분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진짜 빠르게 훑어만 보고 나왔거든요, 거기는. 집에 가자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제. 그리고 슬슬 왠지 운도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막 들고 괜히. 더 이상 못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집 주소를 찍었어요. 집 주소를 딱 찍는데 뭐 몇 키로 예상시 도착 시간 몇 분입니다 딱 하는 순간 좌우 뒤쪽에서 거기야? 라는 소리가 진짜 여러 명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느꼈어요. 아, 이거 지금 집 가면 망한다. 나 이거 집 가면 지금 이제 동거할 판 된다. 무섭다는 느낌보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고민을 했어요. 이 새벽에 나는 무당들한테 연락하면 받을까? 아니, 무당집으로 그냥 바로 쏴가지고 내가 깨울까? 막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고민고민을 하다가 사무실을 가자니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면 왠지 힘들 것 같고 네. 그냥 집을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집까지 가는 그 방향에 제가 아는 무당은 없는 상태고 제가 아는 무당들은 대체적으로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터미널로 가자. 집으로는 이거 당장은 못 들어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가장 가까운 시외버스 터미널을 찍고 그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웅 하고 오토바이를 쭉 몰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그냥 느낌이 확 쌓여지는 그 느낌 있죠. 네. 오토바이를 바로 이제 갓길에 세웠어요. 아 이거 너무 느낌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싸하지? 하면서 주위를 훑어보는데도 뭐는 보이지 않아갖고 아 진정하자. 괜히 이상한 소리 들어갖고 내가 지금 식란해서 그런 거다. 진정만 하고 바로 출발하자 이런 생각으로 담배를 하나 꺼내갖고 담배 이렇게 쭉 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실루엣 하나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모습은 멀리 있어서 그냥 진짜 잘 보이진 않는데 분명 사람이었고 되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이제 그때쯤 새벽 한 4시쯤 됐으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운동하시나? 와 되게 부지런하시다 이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되게 알록달록해요. 이게 대부분 조깅하시는 분들 같은 게 원색톤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뭔가 되게 알록달록한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야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뛰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더 가까워졌을 때 아니 씨 왜 한복 입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귀신인가? 뭔가 하면서 이렇게 보고는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좀 가까워졌을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야! 저기야!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 부르는 건가 싶어갖고 주위를 훑어봤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나 부르는 건가 하면서 이제 그 제스처 있잖아요. 저요! 하는 그 제스처. 네. 그걸 이렇게 딱 하니까 무당이 네! 네! 막 이러는 거예요. 딱 봐도 무당이었어요. 가까이 오니까 그냥 무복 입고 있었어요. 무당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담배를 껐죠. 어쨌든 남 앞에서 피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담배를 딱 끄고 무당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쭉 기다리니까 무당이 이제 제 앞까지 오셨어요. 결국 그러면 숨을 막 고르시는 거예요. 진짜 멀리서부터 뛰어오셨나 봐요.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땀을 여자분이셨는데 무당들 화장까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특유의 그 진한 화장 있잖아요. 땀 때문에 그 화장이 좀 흘러내릴 정도로 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되게 열심히 뛰어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숨을 완전히 고르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10분 정도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숨만 고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숨을 다 고르셨고 말을 걸었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걸었어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딱 드는데 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화장 흘러내린 그 얼굴이 와 진짜 무섭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당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막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고 대충 스스로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아 많이 붙었구나 얼마나 붙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알고는 있다. 나 지금 흉가들 이렇게 좀 탐방하고 오는 길이어가지고 겪은 것도 있고 그래갖고 대충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아는 무당 찾아가려고 터미널로 가고 있는 거다. 딱 이러니까 무당이 다시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아 알고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아니 그냥 버스 타고 가가지고 무당 만나서 떼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고개를 막 세차게 저으면서 아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당신 가시면은 안 된다고 여기 떠나시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좀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식으로 신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아직 내림굿을 받으신 분은 아닌 거예요. 아. 제자분이신 거예요. 그 아래서 지금 수련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어머니한테 가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신어머니한테 가자. 이러면서 저를 빨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자면서. 왜요? 이러니까. 얼어요? 이러는 거예요. 과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오토바이 시동 거시라고. 그래서 그 한복 입으신 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 타고 당집을 갔거든요. 아마 남들이 봤으면 되게 웃겼을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엄청 화려하게 한옥 집에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옛날 골목길에 있는 신당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가정집들 사이에 깃발 걸려 있는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안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진짜 많이 잡으면 한 60? 적게 잡으면 한 50대 초반? 그 정도 되시는 분이 그냥 되게 평범한 차림 있잖아요. 흔히 아줌마들 있는 그런 거. 그런 되게 편안한 복장으로 눈 비비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 인사를 드렸어요. 아, 저분이 시어머니겠구나. 인사는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되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뒤통수가 갑자기 얼얼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뒤통수를 제가 고개 숙이자마자 뒤통수를 내려 치신 거예요. 예. 짜증은 나는데 지금 찬밥도 엄밥 가릴 땐 아니잖아요. 제가 지방 내려가나 아니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냐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조용히 이제 머리 빡 문질문질 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따님분한테 얘기를 듣고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프지만 일단 참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저를 되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무당 그 특유의 그 째려보는 눈빛 있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길래 아 이거 잔소리 진짜 많이 듣겠다 이거. 이거는 못해도 한 30분 이상의 잔소리가 들릴 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3분? 그 정도 저를 쳐다보시다가 한숨을 쉬시고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이제 그 저를 데리고 온 그 따님분을 봤죠. 따님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당황해가지고 들어가시는 시어머니 봤다가 저 봤다가 들어가는 시어머니 봤다가 저 봤다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 따님분한테. 당신은 어떻게 나오셨냐? 그것도 평상복 차림도 아니고 그렇게 다 차려입고 어떻게 나오셨냐? 어떻게 알고 나오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웬 아저씨가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빠가 자기 아빠가 어렸을 때 자기 혼내는 느낌 있잖아요.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 옷 입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학교 안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깨우면서 옷을 입히더래요. 네. 입으라고 막 다그치더래요. 입었대요, 그래갖고. 다 입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그냥 맨 얼굴로 나갈 거야? 하면서 또 잔소리를 하더래요. 자기 또 화장도 했대요, 그래갖고. 그리고 나 다시 쳐다보니까 빨리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딱 가리켜 주시면서 뛰어! 이래갖고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뛰다 보니까 제가 보이더래요. 근데 저를 봤을 때 모습이 어땠냐면 제 뒤에 누가 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세워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운전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좌석에 누가 타 있었대요. 그리고 제가 한쪽 손을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그 손에 사람이 매달려 있더래요.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사람 발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더래요. 오. 그리고 그 사람 발에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고 진짜 줄줄이 소세지처럼 쭉 매달려 있었대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매달려 있었대요. 와. 망했네 싶었죠. 집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귀신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일단 알았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시어머니 분께서 나오셨어요. 옷을 다 차려입으시고 그분도 이제 무복을 입으시고 나오신 거예요. 한 손에 그 신장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신장칼이 나를 세워놓진 않거든요. 그게 굿판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장칼 갖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날 세워놓으면 너무 위험해요. 그럼요. 제가 막 어깨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은 안 세워놓는데 그 신장칼로 그게 되게 잘 휘거든요. 거의 풀스윙까지는 아니고 반스윙으로 뺨을 팍 하고 치는 거예요. 예. 안경이 날아갈 정도였어요 그때. 고개를 다시 들어갔고 일단 무당분을 봤죠. 순간적으로 저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 아니다 이분 나 지금 도와주시려는 거겠지. 정신줄 잡고 다시 안경을 주웠죠. 일단 떨어진 안경을 찾아서 줍고 안경을 다시 쓴 다음에 물어봤어요. 저 이유는 알고 맞자.
아프다 이거. 그러니까 무당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나가시길래 아 매달려 있는 걔네들 잡으러 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따라 나갔어요. 근데 오토바이로 안 가시고 차로 가시더라고요. 본인 차로 이렇게 가는데 저보고 타래요. 너도 가서 봐야 된다 이런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헛짓거리 안 하고 다니지. 너도 가서 봐야 된다 이러면서 태우시고 이동을 하는데 길이 되게 익숙해요. 차를 세운 곳이 제가 오토바이 세우고 담배 피고 있던 곳인 거예요. 와 용하다. 분명히 딸이 나랑 끝까지 같이 있었고 뭐 어디 간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오씨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제가 서 있던 방향의 반대쪽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니까 성황나무가 있었어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가 금줄 다 쳐져 있고 그랬어가지고 와 성황나무다 이러면서 되게 순간적으로 멍해져가지고 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무당분이 성황나무 쪽으로 한번 꾸벅 하시더니만 너 이분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고. 왜요? 이러니까 네가 뭔 귀신을 그렇게 줄줄이 엮어갖고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얼마나 안쓰러우셨는지 여기 계시는 분이 잡으셨다. 네. 더 이상 못 가게 잡으셨다. 근데 네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단단하게 엮여 있어갖고 니까지 멈춘 거다. 원래 같았으면 이제 귀신만 똑 하고 이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갖고 너도 모르게 여기다가 세운 거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까 신장칼로 때리면서 떨어뜨렸대요. 아파서 떨어졌나 봐요. 진짜 아팠거든요. 대신 여기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분명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빌어보는 거지 우리가 정말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가끔씩 진짜 네가 어떤 짓을 해가지고 어떤 곳을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는 걸로 안 되는 순간이 오고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그거 알려주려고 너 여기 끌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하고 다니라고. 이러면서 다시 차에 가시더니만 항아리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술항아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쭉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이러고 다시 차 타고 당집에 도착을 했고 어쨌든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고개 푹 숙이고 인사한 다음에 연락처를 받아보려고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연락처는 안 준대요. 그러면서 뒤에 하셨던 말이 너 같은 방송쟁이들한테는 연락처 안 준다고. 예. 방송쟁이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조용히 주소만 적어놨어요. 언젠가 한번 찾아갈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갔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분이 그거더라고요. 동신제 지내는 무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대표 무당이시더라고요. 그 지역.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아마 대처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마가 낀 날이었죠 진짜. 야 진짜 이거 마가 낀 날이네. 네. 이렇게 마가 끼나. 그러니까요. 이야 참. 근데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그 와중에 그런 일을 겪고도 또 갔다는 거. 그렇죠. 야 진짜 마가 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 아니 근데 그 뒤로는 이번 이야기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땐 가진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네 그렇죠. 이야 오늘 슬아슬아 아사라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왜 이게 제목이 마가 낀 날이라고 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시청자분들의 말이 맞아요. 마가 진짜 낀 날이었으면 그런 분들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아마 근데 그게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1일이잖아요. 네. 이제 1일 됐잖아요. 네. 31일이 마가 낀 날이었고 새벽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날짜가 넘어와서 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아무튼 오늘 아사라님 늦은 밤인데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막아낀 날 잘 들으셨나요? 정말 또 소름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냐? 막아꼈나?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과연 그냥 우연히 찾아온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던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흉가는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